요루루, 널 세상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.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? 왜 첫 번째는 아닌데? 내가 제일 행복할 테니깐. 그래도 저희 아직 안 지도 하루밖에 안 됐고 조금 생각해봐도 되죠? 그럼, 물론이지. 얘들아, 어서 일어나고 밥 먹어! 요르르! 아휴, 얘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와? 리아야, 네가 올라가서 좀 데려와라. 네. 야, 요르르! 오빠는 뭔데 그렇게 잘생겼는데요? 야, 빨리 밥 먹으라고! 못생긴 게! 어이, 내려오라고! 아, 잠시만요, 오빠. 아, 뭔데! 전화하고 있잖아! 야, 야! 제가 이따가 전화할게요. 끊어요. 아, 뭔데! 무슨 전화인데, 어? 밥보다 중요해, 그게? 그래, 당연히 중요하지. 못생긴 오빠가 이 사랑이란 감정을 알아? 내 마음에도 청춘이 있어. 난 지금 썸 타는 오빠가 있단 말이야. 썸 타는 오빠? 그래!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그 인여고 훈남, 김훈남 씨라고. 김훈남. 어디서 들어봤는데? 김훈남. 그래, 워낙 잘생겨서 소문이 차자 하니까 당연히 이름쯤은 들어봤겠지. 김훈남? 야, 너 걔랑 거리 둬라. 뭐? 오빠가 뭔데 거리를 주라고 하냐? 아니, 다 이유가 있어. 내가 왜? 어쩔 TV 응 싫어. 못생겨가지고 카트. 김훈남이라. 오늘 수업 잘 듣고 이따 봐. 네. 야! 야! 너 훈남이 선배랑 사귀는 거야? 아니,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이제 싸움을 타고 있어. 김훈남 선배 진짜 잘생기고 젠틀하다던데. 심지어 집이 부잣집이라 돈도 많고. 난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거지? 훈남 오빠도 내 미모에 빠진 게 분명해. 예. 아, 또 뭐야? 왜 방까지 쫓아와? 야, 너 김훈남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. 뭐? 왜? 우리 반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. 친구들이 오빠 얼굴만 보면 악몽을 꾼대. 뭐? 어쨌든 만나지 마. 그런 게 있으니까. 싫은데 어쩔 TV, 도쩔 TV, 안물 안금 TV. 오빠가 뭔데 자꾸 어제부터 이래라 저래라야.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신경 썼다고. 당장 나가. 여기 우리 반이야.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름 나. 야, 네 친오빠야? 대박! 너랑 생긴 게 완전 딴판이야. 그치? 나한테 유전자가 몰빵돼서 그래. 아, 드디어 끝났다. 얼른 집 가서 저녁밥 먹어야지. 어? 요리야 왔구나? 오빠, 언제부터 여기서 기다렸어요? 난 일찍 끝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지. 오늘 같이 가고 싶은 것도 있고. 진짜 훈남 오빠는 젠틀하다니까. 그래서 그런데 너랑 오늘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갈까? 전 좋아요. 그래. 렛츠고! 역시 요루루는 노래도 잘하네. 에이, 몰라. 그래서 요루야,
우리 언제 사귈까? 네? 우리 항상 썸만 탔잖아.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고 싶어. 오빠. 그래서 말인데, 우리 뽀뽀할까? 오빠 아직 아닌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더럽게 비싼 척하네. 네? 더럽게 깐깐하다고. 뭐 이리 비싼 척이야? 내가 좀 만나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? 응? 오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좀 놀아주고 가지고 놀려 했더니 이건 뭐 차라리 다른 애를 꼬시고 말지! 에? 오빠 어떻게 저한테 왜? 야야 어이 친구야. 어떤 놈이 이렇게 매너가 뭐 다 있냐? 에? 너 나 누구지 몰라? 나 그렇다. 아니 여기 무슨 일로? 에이 몰라서 물어.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가지고 논다는 소문이 있어서. 어? 혹시 친동생분이 이분? 오빠?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힐 수 있는데 너 얼굴 좀 잘생겼다고 그러면 되겠어? 아유 당연히 안 되죠. 아 제가 선배 동생인 거 알았음 안 건드렸을 겁니다.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. 어 그래. 아 야 요루 너 얘 같은 거 내가 만나지 말랬지? 그럼 난 간다. 어쨌든 미안하다. 그런데 치사하게 오빠를 불러? 야 너 말고 난 여자 많아. 지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쳐놓곤 짜증나게. 오빠한테 이러면 알지? 진짜 나도 백 불러서 너 아주 혼내준다. 아 이거 그냥 확 그냥 아우 그냥 아우 아우 그냥. 어? 어? 형은 너의 귀를 줬어. 근데 너는 어긴 거 있지?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형님. 변명은 필요 없어. 가야지. 고마워 오빠. 저 녀석 원래 옛날부터 여자를 때리고 가지고 논다는 소문이 안 좋던 애였어. 그래서 내가 얘랑 가까이 하지 말라 했잖아. 근데 내 말도 안 듣고. 미안해. 난 그것도 모르고. 에, 집에서 보자. 난 간대. 항상 싸우고 서로 욕하는 사이지만 이럴 때만큼은 정말 든든한 오빠입니다. 뭐라? 내 푸딩이 어디 갔지? 여기 있었는데? 오빠 혹시 그거 내 푸딩이야? 왜? 이 못 보고 대마!